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할진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지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해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창조주, 너의 여호와, 너의 구원자,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거룩한 자, 너희의 왕. 계속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지으셨다. 그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바로 너를 구속한 구속자요. 그리고 너를 그 바벨론의 그 노예의 삶에서부터 너를 건져내시는 너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는 그러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그리고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어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는 바로 야곱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의 것으로 삼으신 여호와,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심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 창조주 여호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여호와로서 나를 지으신 그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그는 우리를 노예로 삼는 바벨론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바벨론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자시는 구속자,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그 말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경영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의 손 안에 있고 그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내가 너의 창조고 너의 구속이고 너의 구원자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 그 고통의 노예 속에서 70년의 고통을 정말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이 나와요. 근데 이 애굽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속량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미래형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물 가운데로 지낼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함께 하셨던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부터 속량하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었을 때에 그 이루신 그 일처럼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구속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너희를 구속한 것처럼 구수와 수바도 너를 대신하여 주고 너를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라고 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자, 이 구원자와 거룩한 것을 지금 같이 동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과 구원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거룩한 이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거룩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야곱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의 구스와 그 스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로 주님이 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주었는가를 이 신약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값없이 산 자가 되어졌고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이 바로 그가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가 십자가에 사망에 놓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곧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을 정말 흥분되게 하고 울렁거리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만큼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정말 소망이 없는 땅끝에 거하는 자, 먼지 같은 자, 버러지 같은 자,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저 불에 던져지면 사라져버릴 가치 없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그 창조주,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그 뜻대로 심판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그의 소유로 그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디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정말 보이기에 흡족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기 원하셔서 나에게 그 생명을 담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삼기 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의 그 거룩한 피를 그 존귀하신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은혜로 살아서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감동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을 누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그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만 그 이름이 여호와이되 다만 그 마음이 우리의 구원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자 자기 몸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진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취급하진 않으시죠.
내가 정말 나의 생명을 주고 만약에 얻은 것이라면 얼마나 그것을 귀하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가꾸고 돌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분이 나에게 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얼마나 그럼 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여지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넌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절 말씀이 그 출애굽을 할 때와 같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불꽃이 불 가운데 있고 불꽃이 사르지 못한 이야기는 지금 이들에게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냐면 바로 그 바벨론에 있을 때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 왕의 모양을 가진 신상을 세우게 하고 그 신상 앞에 다 절하게 합니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다 절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유다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네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풀무불 앞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17절 말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리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 심령에 오직 나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리라. 우리 주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참 신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한 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이심을 이들은 믿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43장의 1절로부터 21절에 주님께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것 같이 나는 너의 창조자, 나는 너의 구속자, 나는 너의 구원자,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너를 지으신 너의 왕. 그 말한 믿음을 지금 이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혹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그냥 그대로 순종할 뿐이지만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 이 느부갓네살 신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을 합니다.
그 금신상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우상의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오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이것을 그 해석하는 것이 그 바벨론과 함께 그 다음에 메세와 파사 그리고 헬라와 그리고 로마 이러한 나라들이 세워질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교회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신상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함께 세워진 그 이후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그 이후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우상들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자요?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천인을 남겨놓은 것까지 그와 같이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야곱.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로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너희가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그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확실한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속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거룩한 이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섬기는 자라면 너희들이 그 어떤 우상에게 절할 때 자 바벨론의 그 우상이 절해야 되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는 것과 같이 이 땅에도 또한 그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이 바벨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로 말씀하고 있음은 바로 마귀에게 수종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된 자들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냐?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양과 분명하게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말씀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세상에 정말 권세 있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 21절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그 말씀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정말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것이 분명히 너에게
나타나진다 이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흑과 백이어야 해요. 분명히 바벨론 안에서 그들이 놓여 있지만 그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건져내셔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냈어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통해서도 나타낸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왕이 이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세상에 얻어진 환란 속에서도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이름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믿으시는 게 아니라 믿고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취해서 사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절 사이에 반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창조주라는 얘기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영광을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바로 믿는 자들은 그 바벨론에게, 그 세상의 권세자에게 엎드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벨론이 너희를 이렇게 노예로 삼았지만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도망하는, 진멸을 당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이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 아주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지금 이 바벨론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진멸하고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시면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이, 구원자라고 세우실 만한 다른 신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 그럼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구원이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이 이야기.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처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그 통치자로 머리로 삼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권세를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바로 우리 주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여 우리의 조물주여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근본이시요. 근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주다 이 말이죠. 모든 것에 계획하시는 시작의 생명의 근본이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바로 시편 74편 13절 말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말한 바로 출애굽할 때 물을 가르고 그들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물이 그들을 침범치 못하게 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은 바다에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사단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받은 것을 말하고 있게 되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골로새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율법,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증서를 도말해버리시고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제하여버리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그들의 정말 권세가 아무 힘이 없도록 다 드러내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 구경거리가 되고 아무 힘없는 무력한 자가 되어지고 너희를 그 바벨론의 선에서 이끌어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18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이 새 일을 행한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신 이 일 그래서 그분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일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며 옛일은 생각지도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는 죄의 사망의 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아야 돼요. 기억하지도 말고 옛일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는 그냥 생각 속에서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서는 끊어진 자예요. 완전히 끊어진 자. 육에 연약하면서 우리가 지금 끊어진 자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의 연약함은 여전히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고 그냥 눈 뜨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어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보여지고 끊임없이 느껴지고 끊임없이 알아지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고 나는 너의 구속자이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했으니까 너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이 마음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심령이 할례받은 자예요. 생각도 끊어버려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한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소멸된 것과 같은 일이 내게서 일어나게 하신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그 생명수의 물이 내 심령 안에서 강같이 흘러내려져서 들짐승과 같이 승냥이와 타조같이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악한 족속과 같은 우리, 그러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가 돼요? 여호와를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 9절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주님이 바로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 가운데 소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귀가 멀어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데 어떤 자들이 불러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내어져서 그들이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열방에서 모여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서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나팔절에 나팔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성회로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이제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자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이 모든 열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바벨론의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들을 불러내셔서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심령을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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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일로 새롭게 함을 입어 주님의 의를 덧입고 진리를 덧입고 거룩함을 덧입은 그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변화받고 변화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 때에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안에 잠기시기를, 그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